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도와드릴 거 있으세요? 안녕. 안녕, 너무 놀랬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드벨벳의 예리. 나 예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드벨벳의 예리. 아이리입니다. 네, 여러분, 딩고에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저쪽 무식한 거 아닌가요? 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딩고로, 저희가 이번에 딩고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와우! 와, 저희가... 저희는 어디죠? 여기가 바로 에뛰드 하우스예요. 네. 진짜 직원 같죠? 저 이렇게 하니까. 이런 항상 이렇게 오면 예쁜 언니들이 이런 아치마 입고. 맞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에뛰드 하우스입니다. 도와드릴까요?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아우, 떨려. 음영하세요, 음영. 이렇게 중간에 이게 눈 이렇게 두덩이라 생각하고. 거의 이거는 제품을 팔러 왔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안녕하세요, 즐거운 에뛰드 하우스입니다. 이거. 크리미하게 발리는 은근 바르면 이런 색이 예쁘다고. 이거 슬기 언니가 이런 색 좋아하는데. 복분자 파워 귀엽다. 이런 말린 딸기 시럽. 손님은 약간 이런 레드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칙칙하지 않고 되게 맑게 발리거든요. 저도 오늘 발랐어요. 찰토마토라는 건데. 오. 네. 봄이니까 화사하게 봄 립스틱. 아이린 스픽. 어머, 언니 정말 센스가 넘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항상 네. 손키스 한번 날려주세요. 네, 아이고, 피치 판가냐, 피치 판가. 피치만 같지? 과진미 팡팡. 잠깐만요, 주민 들어갑니다. 봄이잖아요. 네. 벚꽃도 피고, 우리 꽃놀이 가야 되잖아요. 네. 꿀 좋아. 코랄 색깔과 핑크 계열과 음영을 줄 수 있는 이런 브라운과 이 말에 되게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오! 3시가 무슨 시간이죠? 오후 3시가 되면은 약간 좀 못생겨지는 시간. 그럴 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A double lasting cushion. 멋있다. 더블 래스팅이라고요. 오래간다. 너 되게 하얗다.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너 뭐? 저는 오후 3시도 두렵지 않아요. 않아요. 이게 다 내 화장대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겠지? 돌아다녀도 되겠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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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이야? 전이야? 어머. 안녕하세요, 즐거운 에뛰드 하우스입니다. 저 예린이 뭐 하는 거죠? 못하겠어. 쭈뼛쭈뼛 걸리는 거 보소. 혹시 도움 필요하신가요? 괜찮은데. 안녕하세요.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얼굴 봤어, 얼굴 봤어, 얼굴 봤어. 4,500원입니다. 네. 혹시 도움 필요해? I don't know, something that matches spring for my friend. Spring is this. She's born in the spring. Spring. Spring? This tells exactly, this is spring. Spring. Or, thi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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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no. This. Light pink. That one? 어떡해, 나 이거 하면 망하겠다. 예리 몇 점 치면 돼. 저 갔다 올게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에뛰드 하우스입니다. 뭐 도와드릴 거 있으실까요? 평소에 어떤 색 많이 바르세요? 핑크를. 핑크.
이불 틀어놓 핫핑크 아니면 좀 코랄 피치 같은 코랄 피치 그러면 이거 안 돼 잠시만요 하이미는 무슨 생각일까요? 무슨 기분일까요? 한번 발라봐요 누가 발라보실 거예요? 예뻐요 그리고 저는 이 색도 좋아해요 어울리세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안녕하세요 계산은 이쪽에서 할게요 이쪽으로 맞추시면 이벤트 중이어서요. 고객님 오늘 첫 번째 손님이어서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그것도 좋네요. 하이마 내가 선물이야. 진짜 어떡해 안녕하세요 이제 언니가 이제 레드벨벳을 너무 좋아하는데 취업 준비로 너무 힘들어 한다고 신청을 했어요 뭔가 잊지 못할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떡해 얼굴에 뭐 안 바르셨다 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저희가 꾸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아, 네, 너무 감사하죠. 화장품을 좀 몇 개 챙겨갈게요. 네. 저는 섀도우. 블러셔 한 번만 챙겨주세요. 네. 오, 언니가 테스트도 엄청 많이 했네. 신기해. 언니, 평소에 이게 포인트 잘 안 하죠? 살짝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머머머머 오 괜찮아요 괜찮아 막 오 괜찮아 화사해 봄이야 봄 봄인가봐 내 마음에 내려와 자뿐이 눈 한번 부탁드려 오늘 네. 정말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지금 되게 은은하면서 화사해졌어 취업 준비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진짜 화이팅 화이팅 동생이 일단 언니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항상 둘이서 힘내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오세요 하나 둘셋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저희 레드벨벳이 에뛰드하우스의 새로운 뮤즈가 되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팬분들을 많이 많이 만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